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컨트롤타워가 출범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9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 회계, 법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시설의 기능 전환과 거주자 개인별 지역사회 거주 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장관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더 힘들고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 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적 지급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긴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분기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보다 121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 자녀 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 원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자정이 되면 16살 미만 청소년은 게임을 못하게 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의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 시간 선택제만 운용됩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게임 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을 개인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 처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개임이해도와 개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개임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개인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조사를 통해 화이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 지원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재선정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꿈을 향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전의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평생직업교육센터가 신곡권역에 자리 잡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평생교육, 평생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근거리 평생학습권 제공과 지역별 균등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 네 곳에 맞춤형 평생학습센터를 열었습니다. 저희 평생직업교육센터는 학년기 이후에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하고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퇴 후의 삶, 미래를 준비하는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위한 프로그램,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2030 청년을 위한 취업교육으로 이루어진 세모학교가 센터의 핵심입니다. 의정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이 원하는 직업이 필요한 강좌를 안내하고 상담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ICT 융합 미래 직업 교육과 마이잡 배움 프로그램은 내일을 더 단단히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발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학 공부를 하면 머리도 굳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평생 학습은 취미, 여가 생활은 기본, 인생 2막이 새로운 직업을 위한 평생 직업 교육의 열기로 더욱 뜨겁습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일을 하면서 더 즐겁게 보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보내려는 시민들은 평생직업교육센터에서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펼치며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남 여수시 주민들이 마을 복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여수의 복지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지킴이를 자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가 최근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의 힘만으론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 복지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6일 주민주도의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범동으로 선정된 국동에서 마을 복지계획단 발대식과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마을 복지계획의 의의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마을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끌어내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다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의 힘이 전적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도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동으로 국동과 문수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동을 먼저 발대식을 하게 된 이유는 국동이 그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여수시 저희 시정 활동에 가장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데 의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 복지계획단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알아보기, 문제 파악과 해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제1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국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담은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웃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 마을의 복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업단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버팀목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충청남도가 보다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24일 홍성 제2컨벤션 웨딩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와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는 민관 협력으로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의 구심체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충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가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주민참여 부분인데요. 민과 관, 그리고 주민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복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온라인 참석자들은 랜선 토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도내 복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복지국가 그리고 지사협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코로나19 시대에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충남의 스몰 지역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담은 자서전을 펴내 서로를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6일 보령효 나눔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어르신 자서전 쓰기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스몰 지역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영향력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자서전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축하 공연과 자서전 낭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보령댐이 만들어지면서 스몰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와의 교류들이 많이 단절되어짐으로 인해서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자서전 글쓰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스몰 지역 어르신 12명은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애환을 이날 발표된 자서전 소풍 같은 내 인생에 담았습니다. 자서전 제작에 도움을 준 유병조 지도 강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서전 제작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비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조곡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5일 LH와 순천 조곡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사업은 2022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행복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위험지역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24일 광양 옥곡면의 급경사지 위험지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광양 옥곡면 신금리 현장은 지난 2009년과 2018년 급경사지가 붕괴돼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5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후 태풍으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가을 장마까지 시작됐다며 과할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재산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개항 10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5일 사람과 공존하는 여수항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수시청에서 열렸으며 시 공식 채널 여수 이야기를 통해 시민에게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여수항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전남 광양을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움직여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진 그림을 보며 모나리자 그림에 숨겨진 황금 비율을 이해하게 됩니다. 채소가 담긴 정물화를 거꾸로 돌리자 사람 얼굴 모양으로 나타나고 두 가지 색이 섞인 원을 돌리자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더해줍니다. 지난 20일부터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명화 속 과학체험전을 주제로 점묘법, 원근법, 프랙털 이론 등으로 구성된 총 56점의 작품을 직접 만지고 돌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명화 속 과학체험전은 2021년 전시공과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수준 높은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민에게 시각예술 분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명화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의 비밀을 발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몰입 그리고 상상력이 함께 즐거움을 주는 명화 속 과학 체험전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관람료는 무료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동시 관람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 전시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시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 영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단순히 작품을 감상만 하는 전시가 아닌 체험을 통해 쉽고 입체적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클래식 연주회가 열려 여름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제6회 더 클래식 연주회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들만 초청하여 연주회를 관람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바이올린, 피아노, 호른, 타악기, 플루트 등을 연주하여 준비해왔던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더 클래식 우리 모임은요. 전공하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음악회입니다. 아이들이 음악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뒤에서 협조하고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더 클래식 연주회의 취지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음악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연주회입니다. 연주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음악 전공인으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비입니다. 패럴림픽에서는 많은 명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선수단은 탁구 남자 단식에서 주영대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모두 휩쓸며 태극기 3개가 나란히 걸리는 벅찬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패럴림픽의 의미가 메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선수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국내 사정으로 막힐 뻔했던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회에 출전해 세계인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힘든 시기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은 시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멋진 플레이와 후원은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가 여러분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파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